있죠. 여기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 뿌리가 살짝 흔들면 이렇게 잘라. 이 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이것도 딱 채기. 이렇게 하나 이 모주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큰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이렇게 뉘어. 그리고 이제 요 작은 거 있죠. 요것도 이렇게 옆으로 뉘어 이렇게 꼭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군 잘라서 이렇게 끝에 끝에 잘라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르세요. 요것도 이렇게 봐서 이거 요거 자르자면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불베리 있죠. 불베리 이제 화분 이렇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모주 있죠. 그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새끼를 하나 떼내가지고 이렇게 번식 있죠.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내가 이제 배양토 요거 이제 뿌리 잘 내릴 수 있는 살균 이제 요런 거 내가 천천히 제대로 알려드리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블루베리 한번 이렇게 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요거 이제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 이제 분갈이 큰 화분에다가 심으면요, 아 이제 이제는 내가 블루베리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시큰먹는 방법 알려드리죠. 이렇게 요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모님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세 번째 땁니다. 이게 아 이게 화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산성 토양을 해갖고 일반 토양을 섞어서 이렇게 그냥 심어서 블루베리 화분에 심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시큼먹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요 화분이 지금 거의 보면 이렇게 요 넓이가 보면요 이렇게 요 넓이가 50, 요 깊이가 한 60이거든요. 요 정도는 돼야 이제 블루베리가 겨울에 월동도 아 얘는요 그냥 겨울에 화분에 심어서 밖에 내놔도 이렇게 아무리 영하 막 20도 돼도요 얼어 죽질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이런 거 화분에다가요 한 다섯 개만 해놓으면요 온 식구가 이거 시큼먹습니다. 이렇게 자, 할아버지도 먹고 아들도 먹고 손주도 먹고 이렇게 하면요 블루베리 자 이렇게 저희 이제 알려줬죠. 이거 여기 이제 너무 묵은 가지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게 요거 올해 이제 새로 나온 가지 아니요 여기서는 블루베리가 안 여니까 요걸 키우고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게 묵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3년 이상 되고요 그것도 최하 이제 4년 이상 된 것들은 요거 이제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새 가지 이렇게 하고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세 번째 따먹습니다. 이 블루베리를 자꾸 이렇게 계속 놔두지 마세요. 새가 다 따먹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래야 요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수확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입니다. 요거 이렇게 한 나무만 화분에다 심어도요 제대로 심어도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알려줬잖아요. 보세요. 고추 이거. 그치, 우리 좀 늦게 심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지고, 고추도 좀 찢어지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건 꽈리 고추고, 이렇게요. 우리는 좀 늦게 심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아, 고추 일찍 심지 말아야 있죠. 화분에다 심은 거요. 냉해 피워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굵죠. 여러분들, 이제, 블루베리 이걸 손쉽게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제 삽목 있죠. 삽목하고 이제 이게 가지 잘라가지고 삽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 그것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세요. 잘라, 나 옆에서 잘 하시는지 이게 따서 먹 이게 따 이게 따준 거 먹는 거하고 이렇게 따서 먹는 거하고 틀린다 이렇게. 나무에서 따 먹는 맛이 더 맛있죠. 참 시원하죠. 이제. 내가 꿀팁 알려드릴게. 이걸 블루베리를 요 한 나무만 가지면요. 요 모주에서 나오는 새끼들 있죠. 요 새끼들을 이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화분에 옮기세요. 요거 이제 요 번식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 이제 모주 있잖아요. 이렇게 모주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렇게 뿌리 요걸 화분에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알려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요렇게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심으면요 바로 그냥 삽목하면 이 블루베리는 굉장히 삽목 중에 굉장히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것도 내가 이제 잘 되는 방법도 나중에 또 알려주겠지만 오늘은 요거 있죠. 요거 화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 블루베리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은 이렇게 블루베리 화분을 사오게 되면 옆에 이제 이렇게 새끼 모종 이제 이게 작은 것들 있는 것들 사다가 내가 시키는 데라서 이렇게 꼽아요. 잡쳐봐가지고 이렇게 껄떡껄떡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세요. 어디서 자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죠. 이렇게. 뿌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보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이게 이제 여기 잘라가지고 이제 모주에서 이제 이렇게 얘들 갖다 띄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요걸 심으면요 요거 똑같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이? 상토 준비하세요. 보세요. 여기 상토 보세요. 상토 이게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상토 2호
이러도 되고 이러도 되니까요. 요거 요 부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엽채류, 배추, 과채류 이제 이게 어린 묘목 저 씨를 키우다든가 그러면 어린 묘목 키울 때 요걸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가게 안에 가면요 분갈이 더 둘러면 돼요. 이렇게 보면요 제로라이트, 필, 피트 이거 보세요. 폴라이트하고요, 요 질색하고 코코피트도 되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피트모스 있죠? 이렇게 피트모스. 요거 피트모스 섞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트머스하고 코코피트하고 펄라이트만 섞였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사오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야. 안녕하세요. 화초 장점 오늘 블루베리 블루베리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이제 그 모주에서 옆에 있는 새끼 떼내가지고 모주하고 똑같이 1년 2년이면 딱 고만해집니다. 자 이게 내가 알려드릴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아까 가다 이제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이제 모주에서 새끼 떼낼 거 아니면 그게 아무렇게나 막 떼내버리면 그 요대가 지금 요새가 지금 장마 때 아니요 이제 여름이고 여름이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여름에 자리합니다. 봄에 하는 방법 있고 여름에 하는 방법 있고 가을에 하는 방법 있고 겨울에 하는 방법 있는데 오늘은 제일 어려운 여름에 하는 방법. 여름에 이렇게 삽목 있죠. 삽목 해갖고 이렇게 이제 꽃꽂이 해갖고 해도 되는데 블루베리는 이 삽목 중에 제일 어려운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옆에서 모주에서 새끼 떼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얼마든지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알려주셨겠는데. 좀 전에 알려준 거 상토 있잖아요. 꽃가게나 이런 데 가서 싸고 양말한 거 사면 돼요.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만 섞이면 돼요. 제로라스, 요런 거만 섞이면 되니까 싸고 양말한 거. 사기, 요새 힘들면요. 다이소 가면요. 이렇게 보면 코코피트, 피트머스 여러 가지 배웠는데 상토가 있어요. 상토. 상토가 칼담 이렇게 생겨서 보면 이게 펄라이트하고 코코피트하고 이제 피트머스가 많이 섞였는데 이렇게 그 어미에서 새끼를 떼내려면 요런 거만 있어도 됩니다. 삽목은 이렇게 이제 모래, 양분이 없는 모래나 황토 있잖아요. 산 밑에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이렇게 피트머스만 하면 참 이게 뿌리를 발견을 잘 하는데 요건요 그냥 뿌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균 소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하죠. 이제 요거 하고 물 2리터에다가 수돗물도 됩니다. 수돗물 자자 이제 과산화수소 요거 살균 소독에 살균소 뿌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뭐 요거 이렇게 주면은 뿌리가 발근도 도와주면서 밑에 그 뿌리 쪽에다가 흙 속에다가 산소 공급해 주니까 요거 이거 과산화수도 약국에 사시면 될게요. 1,000원, 1,500원 옛날에 500원 있었어요. 한 뚜껑 자리 이렇게 자 여름이니까 이게 이제 여름이니까 살균 잘해놔 그냥 자 여기다 한 뚜껑 더 이렇게 자 두 뚜껑 자 이렇게 집어넣게. 있죠? 그냥 잘 섞어. 이거 잘 담고 또 써먹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담고. 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가위. 이거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한 3초만 해도 여기 1200도는요. 여기는 세균이고 뭐가 싹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요. 저 휴지나 저 보면 솜 있죠. 솜으로 붙여가지고 한 번만 닦으면요. 여기는 세균 싹 속독되니까 이렇게 가위가 튼튼합니다. 길합니다. 이렇게 길어야 돼. 이렇게 한 뼘이상 이렇게 요걸 가지고 저리 갑시다. 또 다시 또 블루베리 지금 따고 있는데 얻는 갑시다. 저리 여기에 필요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산화수소 이렇게 병마개를 두 뚜껑 따고 2리터에다 타놓고 가위 소독한 거 칼 안 쓰는 거 있죠? 칼 안 쓰는 이게 보냐 이제 칼 안 쓰는 거 있죠? 칼 안 쓰는 거 좋아요. 칼이 참 좋습니다. 이거 칼 우리는 이거 이거저거 막 이렇게 나무 자르고 막 이렇게 뿌리 자르고 하는 거라 이게 집에는 칼이 있으면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낡은 거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분 두 개 어쨌든 이렇게 화분이든 어쨌든 다 아무 화분이나 됩니다. 이렇게 네. 크기는 알아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상토 있죠? 상토 있고 이게 이제 꽃가게 가시면 분갈이용 돌아오면 됩니다. 항상 다시 한 번인데 코코피 이거 피트모스하고 질서하고 이제 펄라이트 있죠. 펄라이트 이런 거 섞이면 됩니다. 이렇게 싸고 양말한 거 사면 돼요. 싸고 양말한 거. 실한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 뿌리가 살짝 흔들면서 잡 좀 뽑아주고 이렇게 흙 좀 이렇게 살짝 걷어내 버릴게요. 여기 살짝 걷어내 버릴게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면 이렇게 뿌리가 살짝 흔들려 보세요. 흔들리죠?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위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봐갖고요. 이게 흔들리면요. 흔들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 뿌리가 야, 이게 이게 모주 아니 이쪽이 모주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 이쪽에 이게 뿌리가 거의 다 이쪽에서 오거든. 예? 이쪽에서 오거든. 이쪽 지금 여기서 바로 흔들려 갖고 이게 갖고 여기서 한 10cm 있죠? 10cm다가 가 있죠. 여기다 이렇게 푹 집어넣다가 여기다가 가위로 보세요. 가위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빨을 따야 되네. 옆에 그 이빨을 따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가위를 쑥 이렇게 흔들어 봐 이렇게. 그 뿌리가 어디로 갔는가 보인다고 이렇게 딱 보면 아, 보이는 게 아니라 흔들리 이 흙이 흔들리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흙이 흔들리죠. 그럼 여기다 가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푹 집어넣어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차죠 오므로 봐 이렇게 예, 가위 보세요 가위 이런 가위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정용 더 짱짱 있으면 돼 이렇게 잘라주면 돼 이렇게 여기 이것이 나무 가리 가지고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꽉 이렇게 잘라주면 돼 이렇게 잘라 갖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많이 흔들리죠 이제. 이게 많이 흔들리죠? 그럼 이쪽 흔들리면요, 딱 잡아 당기면 와, 이렇게. 이쪽 있죠? 요거.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멀리 한 10cm당 떨어지자면 이렇게 보다가 10cm당 떨어지자니까, 여기다 한번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깊이 집어넣게 하고, 그냥 잘르면 뚝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잘라,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보여? 이렇게 잘라, 이렇게.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밝은 칼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거 맞춘 데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넣어 이렇게 꾹 넣어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작두처럼 이게 딱 제끼 이렇게 제끼면 돼요 여기서 툭 집어넣고 딱 제끼요 여기 이것도 딱 제끼 이렇게 제끼면 돼 이 작두로 여기 돌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제끼면 돼 이렇게 자 여기도 잡고 이렇게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요 하나 이 모주에서 엄마에서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군자란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군자란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들으면요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쭉 뻗은 거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뻗은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짜리 대고 이렇게 잡초 좀 빼, 잡초 좀 이거 자 이렇게 네, 잡초 좀 잡초가 섞여가지고 자 이렇게 요 잡초 이렇게 네, 잡초 이렇게 딱 드러내고 이렇게 모주 옆에 딱 붙은 게 있어요. 보세요 모주 옆에 요거 이렇게 이제 칼이 좋습니다. 여기다 칼을 갖다가 어디 가까이 집어넣게 여기다 야, 모주 쪽으로 이렇게 집고 이게 쭉 늦고 이렇게 한번 제끼면요 이렇게 제끼고 자 이렇게 한번 제끼고 이렇게 한번 제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잡고 당겨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옵니다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이 뒤에 있으면 흙을 이렇게 같이 떠 이렇게 말리지 말게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돼 이렇게 떼면 돼 이렇게 두 개 뗐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작은 거 하나 큰 거 이렇게 상토 있죠? 코코피트 피트면서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 있죠? 여기다 채우면 돼요. 이렇게 반만 채워도 돼요. 살짝 이렇게 반만 채우고, 요것도 이렇게 반만 채워 이렇게. 이렇게 반만 채우세요. 반만 딱 채워 이렇게 하고, 이런 큰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이렇게. 뉘어. 그리고 이제, 요 작은 거 있죠? 요것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이렇게. 꼭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눕고 이렇게. 요 가운데다가 뿌리 가운데 있죠? 뿌리인데 가운데 딱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잔뿌리 들으면 막 털지 마시고. 배양토를 최대한 채워. 이렇게. 이게 8분만 채워, 8분 있다가. 이렇게. 자꾸 꾹 눌러. 이렇게 세워, 이렇게. 그러면 딱 맞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종하시라고. 약간 삐딱한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게 좀 이렇게, 좀 이쪽으로 몰려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1년 있다가 다른 큰 화분에다 옮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큰 화분에 옮겨야 나무들이 열매도 많이 열고. 아, 굉장히 잘 큽니다. 한 번씩 옮겨줘야 돼. 이렇게. 얘는 이제 분갈이 해야 돼. 어린 것들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잡고, 꾹 눌러. 이렇게. 꾹 누르고, 여기 있죠? 여기 소주잔 같이 팔부 있죠? 여기까지만 꾹 채워요. 꾹꾹 눌러. 자, 꾹 눌러. 이렇게. 자, 이렇게. 꾹 눌러야 물을 주게 되면, 여기 붕 뜨질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뿌리 흔들지 않게. 이렇게. 이것도 꾹꾹 눌러. 이렇게. 흙이나 이제 마사토 같은 거 놓고 꾹 누르면 안 되는데 얘는 상토 있죠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렇게 눌러도 돼 이게 눌릅니다 이게 눌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이걸 타왔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발견하는데 요 살균 소독 있죠 뿌리 이제 상처 받은데 이런 거 그리고 세균이 옴질 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천천히 부어 이렇게 가득 부어 이렇게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30몇 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하고 뒤에서 그늘에서 하세요 그늘에서 이렇게 물 꽉 채워 이제 이렇게 꽉 채워 이제 금방 빠지죠 물이 이렇게 이렇게 꾹 채워 이렇게 과산화 수소 물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요것도 물 쫙 빠지죠. 쫙 빠지죠.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살짝 눌러줘요. 이제 이렇게 예,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채워요. 두 번만 가득 채우면요, 요 밑에 피트무스하고 이렇게 요런 상토가 물을 바짝 마를 때는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밑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도 나오죠. 이렇게 줄줄 나올 정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꿀팁입니다. 보세요. 요걸 살려면 요렇게 하라고 이제 잘 이렇게 그럼 여기 있죠. 가위로 여기 있죠. 여기서 한 10cm만 놔두고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네, 끝에 자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르세요. 요것도 이렇게 봐서 이거 요거 자르자면 이렇게 바짝 자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야 얘네들이 수분을 빨아 올리더라도 이 잎이 적으니까 잎이 너무 많으면 얘네들이 뿌리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알죠? 이렇게 잘라서 이걸 반 그늘 있죠? 이렇게 나무 밑에 이제 옆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늘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햇빛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갖고 이제 간접 쪽으로 지나간 데다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 베란다 같은 있으면요 베란다 햇빛이 여기 있죠? 한 30cm 앞으로 지나가는 데 있죠?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놓고 요 흙이 말리지 않게 항상 물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만 과산화 써서 이렇게 탄을 묻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돗물을 뭐 막쳐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제 겉은만 말리지 않게 항상 촉촉하게 해놓으세요. 물 한번 쭉 주면요 한 번 주고 한 번 더 빠지고 하고 이렇게 물이 쭉 빠지게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런 거요 요 과산화수소수는 요건 블루베리는 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는 한 달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러면 병충해도 없이 잘 큽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이제 자 블루베리 다 따니까 저 보세요. 이제 이게 또 다시 또 요게 다시 또 익는다고 이게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옆에 나무 밑에 갖다 놨는데 막 이렇게 이제 엄마 옆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하나 이렇게 자 이제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알죠? 아니 이제 재금된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요 한 몇 개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만들었잖아요. 이거 잘 삽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이제 한 달쯤 되면요 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 그늘 따놨잖아요. 햇빛이 나간다. 그럼 이게요 한 30일쯤 되면요 이게 이만큼 와야 되는 이만큼 와요. 좀 한 번에 확 나오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만큼 나와요. 조금 가까이 가고 이렇게 놓고 이제 한 열흘 동안 놨다가 이렇게 조금씩 더 와요. 이렇게 하위에 한 햇빛 쪽으로요 한 20cm씩만 오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햇빛을 나옵니다. 이 과실수는 햇빛 없이는 절대 못 큽니다. 햇빛 없는 집들은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크면 이렇게 하고 요거 1년 있다가 요게 이제 요게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뿌리 내려서 내년에 있죠. 내년 요맘때 뿌리 내리면 이렇게 큰 화분이죠. 큰 화분이 다 얘기야.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자, 블루베리 어린 모 이렇게요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서 이제 이렇게 과일 많이 열리면 따 먹으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어린 모 여러 개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약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봄에 이렇게 분갈 해갖고 이렇게 키우면요 이렇게 이렇게 블루베리가 큽니다. 이렇게 잘 커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고 농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다 그늘에다 이렇게 밝은 그늘 놓으면 이게 철쭉 있죠. 이거 철쭉 내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철쭉도 내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뿌리 내려서 내년에 있죠. 내년 요맘때 뿌리 내리면 이렇게 큰 화분이죠. 큰 화분이 다 얘기야.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피트모스 있죠. 그 시중에 가시면 그냥 화훼단지 가시면 피트모스 요 블루베리 배양토가 있습니다. 그거 이거 블루베리 배양토가 없이도 내가 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기니까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 피트모스 토양이 상당히 비싸거든. 근데 그것도 다음에 알려드릴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키우면요 이렇게 똑같이 키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자 말지 말고 그 주변에 개똥이나 소똥이나 엄마한테 얘기요.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하나 이렇게 큰 거 있으면 이렇게 모주 있으면요 이렇게 새끼 떼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 엄마가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많이 열리는 품종이 이거 똑같이 열립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된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혼자 말지 말고 그냥 말한테 이렇게 알려주란 말이요.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장돌뱅이 탁 이렇게 들어가면은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으면 그냥 장점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알려준다. 구독하고 딸랑딸랑 갑니다. 가요.